할렐루야. 이 은혜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 오래전부터 뵙고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목사님 사역에 전혀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또 저도 선교사다 보니까 제 앞길이 힘들어서 목사님 전혀 살피지도 못했는데 아마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늘 손 내밀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볼 때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귀한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팔이 되어서 이 필라델피아 전역에 아니 또 미주 전역에 나아가서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귀한 복음의 방송을 하는 귀한 사역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에 또 이렇게 충성되게 함께 섬기시는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함께 이민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많은 고민되는 일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깨어있는 시민이요 책임있는 신자다라고 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나라가 돌아가는 소식들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연일 방송되고 있는 한국의 최순실 사태로 인한 한국의 이 국정농단과 그로 인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요 사태는 지금 우리들의 고민을 넘어서서 아마 지금은 엄청난 혼란과 또 절망의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이가 없고 너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사건만 고민거리는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의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되는 이 절차나 과정에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전국도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장기화된 경제 불황 언제 끝이 날지 지금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생활의 위축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취직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많이 고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상의 이슈들도 참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조국의 교회의 대형 교회들의 참 비리의 소식들 뭐 꼭 대형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나 또 평신도나 할 것 없이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지금 성도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어쨌든 이런 고민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가장 참 많은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조그마한 동산으로 불리고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르셔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제자들은 옆에 두시고 이제 나머지 지금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만 데리고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거기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이어지는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지금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의아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니, 그것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 고민되어서 죽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도 고민하셨을까? 믿음으로 다 이겨내셔야지 어떻게 이런 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내보이시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십자가와 같은 큰 시험 앞에서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연결고리는 찾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고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을 만큼 고민하게 만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에 우리의 고민과 주님의 고민을 좀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고민의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저희가 이해함을 통하여서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고민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고민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 걱정하셔서 고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사실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동반한 형벌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죄수들로 하여금 사실 형장에 가는 그 길에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손과 발을 이렇게 십자가에 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못을 박는 것이죠. 그 상태로 그냥 누워놓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상태로 끌어올려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무게 때문에 사실은 살이 찢어지게 되고 다리가 찢어지게 되고 피를 흘리며 고통이 동반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죄수들 가운데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중에 마음이 약한 죄수들은 사실은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워가지고 물을 뿌려서 깨워가지고 또다시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달아놓고 사람이 피가 빠지고 물이 다 흘러서 소진되어서 정말 생명이 떠날 때까지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죽도록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바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것이 겁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이 주연한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이제 많이 공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해서 고민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통하셨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바로 이 십자가형이 예수님에게 주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고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죄인이 당하는, 죄인이 처형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라고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부끄러운 죽음,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무고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심정 속에, 예수님의 정신적인 마음 속에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죽도록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것 자체에 대하여 전혀 이것이 정신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민과 고민거리와 고통거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성경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참으로 이 순간에 이제 이 기도 장소만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고 심판을 당하시고 이제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바로 이런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지금 예수님을 하여금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만들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동반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도 동반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인 죽음이다,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영혼이 죽어서 소멸된다든지 멸절된다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는 이 사건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와 상태에 빠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혜택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 성도의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이 시간을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한두 군데만 찾아보자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이 시편들은 구약에 이 시를 지었던 이 성도들이 두려워한 죽음과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적인 죽음에 수반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참된 죽음, 고통의 본질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떤 상태와 같은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누가 무덤에 내려가죠? 죽은 자가 무덤에 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처지로 이 죽음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달려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찢기고 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주님은 죽을 정도로 고민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무슨 그게 고민거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든지 말든지, 그가 내게 침묵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던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아예 침묵하시고 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는가.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죄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영적인 죽음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에 온전히 그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그 연합을 통하여 무엇을 나누고 계셨는가? 서로의 생명을, 참된 생명을, 참된 사랑을, 참된 교제를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참된 연합 속에 참된 생명과 참된 사랑과 참된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혼자 바로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연합에서 떨궈져 나가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다 연애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애하셨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셨을 때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연애하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연애 안 해보셨다고요? 연애 해보셨으면요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서로 연애하는 이 감정이 정말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 일과 마치고 틈틈이 날 때마다 얼굴 보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손잡고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에 누군가가 알고 부모가 알고 그거 떼어놓으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고통인 거죠. 엄청나게 잔인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시고 그런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런 감정이 식었다.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런 사랑이 식지가 않았습니다. 식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이 완벽한 연합과 생명의 교제, 이 나눔에는 사랑의 식어짐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는 사랑의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또 당신의 사랑으로 성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매는 띠로 완벽하게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계시는데 바로 그 연합과 참된 생명의
일치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함께 있지 못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참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고민의 본질로 본다면 바로 이것은 왜 주님이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연합 관계 속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연합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 있는 우리를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이 연대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들이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끌어내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아버지 나 안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들의 절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의 절규를 듣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입니까? 바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참된 사랑의 교제와 고민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교제권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더 큰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참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살려내는 것, 자기가 져서 백성을 이기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바로 이 기도에 어떻게 보면 동기고, 주님이 최고로 고민하신 고민의 정체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의 고민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고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경험하는 또 소원하는 그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야 살고 또 성공해야 되고 또 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뭐 모든 그런 필요들이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발부둥치며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은 정말 상대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절대적인, 우리가 해야 되는 절대적인 고민, 본질적인 고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고민들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고민들 이전에,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이제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고민거리는 뭐가 돼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주님이 하신 고민에 우리도 동참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분과 헤어져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을 정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경험으로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너무 좋아서 정말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집회 때마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기가 이제 다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의 감정이 다 사그라들었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손자와 손녀들이죠. 뭐 모르긴 해도 다 지갑 속에 손자 손녀들 사진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 꺼내 보시면 거기에 동영상 하나 다 넣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시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쁜 짓 하는지 다 보라고 다 자랑하실 거예요. 그 자랑하시려면 이제 돈 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 보시다가 잠깐 떨어지면 어때요? 막 눈에 밟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눈에 막 밟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가는 순간에 또다시 예배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사실은 마음들이 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마음들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인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의 손길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벌어지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결국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기 원하신다면 모세처럼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 그분과 이제는 늘 동행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아버지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과 헤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뭐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크게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가사만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바로 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바로 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민을 지켜내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고민거리로 삼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민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서 정말 주님의 고민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토록 죽도록 고민하셨던 바로 그 고민의 실체가 정말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임재와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이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의 손길로부터 끊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일치를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